2022년 7월 20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9절로 13절입니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구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미역도 주시고 고등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눈이 안 보이는 사랑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따지면 뭐 이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생명입니다. 장로님 말씀하신 게 여기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생명이 가장 귀한 겁니다. 온 세상을 온 우주를 다 줘도 생명을 바꿀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용을 합니까? 집에 보관만 해놓습니까? 내가 반지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 반지를 끼고 다닙니까? 집에 놔둡니까? 끼고 다니겠죠? 아니 선물을 받았는데 화장품을 선물로 받았는데 화장품 안 찍어 발라야 되잖아요. 집에만 놔두면은 선물이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겁게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셔놓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어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선물이라고 말을 해놓고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어야 아무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쇠가 빠지게 해봤자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선물로 줘놓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셔놓고 노고를 주셨대요. 노고. 노고가 뭡니까? 늙을 노자예요. 고생할 고처입니다. 야, 늙고 고생하는 게 인생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백날 애써봤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우리 멋대로 살아봐야 아무 이득도 없고 애써봐야 소득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늙어가지고 90이 다 돼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시편 90편 9절로 10절입니다. 자 시편 90편 9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보이는 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인생이 어떻게 간다고요? 여기 제일 밑에 뭐라고요? 날아가. 빠르다 왜 이게? 인생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 모세가 나이가 이제 80이 지나고 90이 다 돼가지고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날아가더라. 순식간에 지나와 버렸다. 우리의 일평생이 순식간에 다였습니다.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좀 건강하게 살면 80까지 살아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장로님 맞습니까? 살아본 사람 다 알아요. 순식간에 다 날아가버려요. 화살처럼 날아간다 그러죠. 잠언서에 보면은 인생을 뭐에 비유하냐면은 화살 같다 그래요. 화살. 화살처럼 쌩 지나가버립니다. 엊그제 요 앞에서 호두마을 앞바다에서 물장구 치고 놀던 6살짜리 애가 어느 날 90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인생을 살면서 니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지? 어? 애썼지? 그래서 얻은 게 뭐니?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게 뭐니?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빠락빠락 짐이 안 돼. 막 이겨야 돼. 나는 누구한테도 짐이 안 돼.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때? 답이 나오니? 어? 네 인생이 답이 나오니? 그렇게 살아가지고 뭔 이득을 받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기자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애를 쓴다고 해서 뭘 더 보태고 더 뺄 수도 없다? 그 얘기가 마태복음 6장 31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할렐루야. 염려하라는 소리입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하지 말라.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해서 이 머리카락을 흰 머리카락을 까맣게 만들 수 있니? 키를 한 자라도 더 늘릴 수 있냐? 성경에 물어봐요. 염려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노고라 그랬죠, 노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걸 씌워줬다고, 짐. 우리한테 짐을 줬다는 거, 짐을.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구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이 잡힙니까? 바람이 잡혀요? 인생이 바람 잡는 거래요, 바람. 인생 살아보니까 바람 잡는 거다, 바람.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다 봤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들 해볼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보고 인생 살아보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거다. 인생 살아보니 헛된 거다, 이거 헛되다. 세월은 속절없이 지나가고 손에 잡은 것도 없고 오늘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허무한 인생 중에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을 하나 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 뭐일 것 같아요? 장로님 또 정답. 아까 생명을 주셨어. 또 하나 더. 우리에게 하나님 또 선물을 하나 더 주셨답니다. 뭘까요? 집사님 뭘까요? 생명 말고 하나님 우리한테 또 선물을 하나 더 줬답니다. 믿음.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주셨 이렇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 믿음을 주셨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답니다. 생명만 주신 게 아니고 믿음도 주셨어요. 다른 분들은 다 생명만 있지만 우리는 하나 더 받았어요. 믿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덤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생명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인생 헛되다는 거예요. 헛바람 바람 잡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바람 잡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무슨 눈으로 바라봅니까? 어떤 눈으로 바라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으로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거예요. 원숭이가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아, 이렇게 해서 손해 볼 일이 뭐가 있어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사람이 계속 진화가 돼야 돼요. 진화론이 맞다면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럼 지금 사람도 계속 진화가 돼야 돼. 귀도 한 3개 날리고, 눈도 한 6개 날리고, 계속 진화가 돼야 돼. 근데 진화가 안 되잖아요.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이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섭리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하셨답니다. 뭐가 아름답냐? 때. 하나님이 주신 때. 아침, 점심, 저녁. 아침도 아름답고 점심도 아름답고 저녁도 아름다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때는 다 아름답답니다. 무더운 날도 있고 비바람이 칠 때도 있고 겨울에는 추워요. 여름에는 더워요. 태풍이 몰아치고 그러나 그것마저도 다 아름답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지나고 보면 내가 아팠던 기억, 내가 슬펐던 기억도 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름다움입니다. 병이 시달려도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자꾸 눈을 떠야 돼. 그래서 내 병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을 주시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내가 이 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은 뭘까? 이 병을 가지고 어떻게든 나아보려고 애쓰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당연한 거고 내가 이 병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일은 뭘까? 그런 때를 찾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는 믿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믿음, 그리고 때마다 철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되는 모든 것들 다 아름답고 나에게 늦는 거라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잘하면 돼.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마을 사람들과 잘 지내고 우리 교회 모두 교회가 마을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그렇게 이제 지내면 돼요. 이때까지 있었던 일은 불미스러웠던 일은 이제 다 잊어버려야 돼. 빨리 잊어버려야 돼. 그리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이제 마을 사람들을 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제 젊은 날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어제가 되어버려요. 오늘 여러분은 가장 젊은 날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오늘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오늘을 즐기고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안 와. 그러니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돼.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걸 하라는 게 아니고 사랑하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가장 좋은 것들 있잖아요.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위로하고 이런 것들을 하라는 이런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게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겁니다. 사람은요 영생을 생각합니다. 영원히 살고 싶죠. 영원히 살고 싶잖아요. 아니 지금 같은 인생 내가 지금 아유 이런 인생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더 좋은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지금 내가 이 지상에서 살았던 내 인생은 다 끝내고 정말 멋진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영생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근데 짐승은 없어요. 그런 게 어딨어. 고기 덩어리인데. 사람한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답니다. 그게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 우리가 누리는 현재의 모든 아름다운 순간들은 그걸 지금 이 상태에서 시간을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지금 이 순간, 이 순간만 최고로 누리고 그냥 이제 없어? 에이 몰라. 인생 헛살은 항상 이 영원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내가 다음 생에 내가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는데 이 땅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까지 다 묻는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몰라. 근데 나도 모르게 짓는 죄도 있어요. 그것까지 다 묻는데요.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 없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뭘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영원히 사는 곳에 가서 내 죄값을 다 따진대. 그러니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능하면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할 거 아니야. 왜? 영원히 살 건데.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자꾸 어떻게든 죄를 안 지려고 해.
그래야 영원히 가서 죄 안 짓고 가는, 사는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살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이왕이면 팔다리 멀쩡해서 가야지. 한쪽 팔 없이 뭐 영원히 살면 뭐합니까? 멀쩡하게 가야지. 죄를 짓지 말라는 거. 근데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가능하면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짓도록 노력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빨리 미안하다 그래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과드릴게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가 딴 거 아니에요? 이게 회개예요. 아이고, 내가 너무 큰 소리 쳤네요. 아니, 내가 너무 화가 많이 나서 그랬나 봐. 미안합니다. 뒤에라도 시간이 좀 흘렀어라도 가서 사과해야 돼.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리스도인이 먼저 가서 사과하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게 용서.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뭔가 달라야 돼. 세상 사람하고 뭔가 달라야 돼. 그 사람들은 먼저 용서 안 합니다. 어디 까불고 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쪽 밤을 때려도 미안합니다. 그래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순례자, 아까 노래 불렀죠? 그게 십자가라고요. 십자가 아무로, 아무나 못 갑니다. 그게 십자가라고요. 아무나 다 영생의 천국을 간다 그러면 아무나 다 가지. 이건 뭐 누가 못 가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 넓은 길이라 그랬어요?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좁은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온갖 욕심 막 해가지고 그 좁은 길을 어떻게 걸어가? 욕심이고 뭐고 떨쳐버리고 좁은 길을 가야 돼. 먹고 마시고 즐기는 많은 것들은 결국 사라집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현재와 하나님의 영원과 늘 연결시켜야 돼. 늘 연결하고 있어야 돼. 이게 끊어지면 절단 나는 거야. 끊어지면 이제 뭐 세상으로 가서 막 부으라 마시라 막 그러고 다 가는 거예요. 그냥 인생 그러다 끝나는 거야. 아, 그런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아, 뭐 그러면 그래도 괜찮다. 뭐 그래 살다 가는 거지 뭐. 뭐 있나 인생. 죽으면 끝이지. 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믿음과 영생을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물이 막 세차게 떠내려오는데 물이 떠내려가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끌고 밖으로 끌어내야 돼.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야 된다고. 싫다 나아라 막. 그래도 끌어내야 돼.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도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게. 지는 지옥에 가려고 막 나아라. 머리채를 잡고 끌어도 나아라 그래. 이 세상 사람은 그래요. 나 교회 안 간다. 니들이나 잘 믿으라. 그런 사람 전도해야 돼요. 이상하죠? 아, 그냥 지금 못하면 살라고 하면 뭐 우리가 뭔 책임이 있다고. 뭐 하나님은 그런 사람 전도하라 했다니까. 그런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했어.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작은 호두 마을에서도 봐봐요. 이 30명 뭐 40명 안 되는 이 사람들도 교회 오니 안 오니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그만큼 천국 가는 게 힘들다니까. 여러분 여기 이 마을에 한 사람만 전도해 보세요. 자신 있게 딱 한 사람만 전도해 보라니까. 전도가 뭐냐? 떠내려가는 사람 머리채 붙들고 물 밖으로 꺼집어 내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떠내려가고 있다니까. 줄을 던져서 잡아라 이게 아니고 머리카락 잡고 막 꺼집어 내는 이게 전도라니까. 그 사람 머리카락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요? 머리카락 다 빠진다 말이야. 그래도 꺼집어 내야 돼.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쉽지 않아요. 머리카락 잡으면 막 이 새끼 나아라 하면서 꼬마땡이 때리고 막. 그래도 끄집어내야 돼. 여러분 전도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상급이 큰 거예요. 한 사람만 전도해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고 천국 가보세요. 하나님이 맨발 걷고 나와서 마중합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100마리 양을 키우는 주인이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잃은 양 찾으러 가잖아요. 골짜기를 넘고 온몸에 상처투성이 그 한 마리 찾으려고 하잖아요. 내일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마을에 가서 한 사람만 전도해보라니까. 아, 평상시에 저 사람은 죽어도 교회 안 갈 거야. 그런 사람을 전도해보세요. 놀랍게 하나님 역사합니다. 뭐야? 자기는 생각도 못했는데 야, 교회 갈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니까. 안 와요 교회.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은 얘기해봐야 안 와. 당연히 안 오지. 자기 생각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말을 해야 돼. 하나님도 안 믿고 옳긴가 말긴가 목사님 일단 말을 해보라 그랬으니까 해보자.
니나 잘해라 새끼야.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라 그랬어.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전도 한번 하고 나면 죽으랍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겠어. 나 저 사람 전도 안 하면은 교회 안 데리고 오면 나 죽어버랍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겠어. 하나님 그 사람 죽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보시라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보고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 평생 못해. 한 사람도 전도 못해요. 에이 호두교회가 이 마을에 어떻게 이 알려져. 에이 호두교회 이러면 다들 혀를 끌끌 차고 막 침을 뱉습니다. 그거 어떡할 건데. 그 평생 그러면 뭐 올 때까지 눈치만 보고 있을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는 거지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한번 맛을 보시라니까. 그 맛을 한번 보시라고. 할렐루야 막 춤을 추고 난리 납니다. 나중에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세상이랑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중욕과 안목의 중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으로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원하리라.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죠? 사랑하지 마세요. 이 세상 것들은 사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할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사랑해.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안 돼요. 내 뜻만 가지고, 내 고집만 가지고, 내 의지, 내 의만 가지고. 뭐 아버지의 뜻 없어도 뭐 내가 뭐 이웃을 사랑하면 되지. 어림 반푸는지도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원수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으면요 원수돼요. 왜? 나중에 그 사람 믿었다가 그 사람한테 상처받거든. 아이고 내가 이 새끼 믿었는데 내 뒤통수를 때리네. 그런 사람 있죠?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고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야. 사람은 사랑하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괜히 믿었다가 나중에 배신 때리면 어떡하려고. 상처받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게 막 완전히 막 적대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랑하라는. 나 니 믿는다 이? 잘해라 이?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한테 믿길 뭘 믿어. 나중에 내가 조금 힘든 일 생겨봐요. 형제 자매 형제 부모도 그런데 남은 오죽하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선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설교 다 했다. 이걸로 다 했다.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모하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 좀 내 앞에 좀 나타나서 좀 제발 좀 하나님 예수님 목소리만 좀 들려주세요. 그런 욕심 생기잖아요. 그죠? 아 예수님 목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아 그런 사람 많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아 내가 하나님을 봤대. 여러분 그거 속지 마세요. 진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들었다 소리 못합니다. 무서워서. 하나님을 봐요? 그 사람은 죽어야 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마귀를 봤겠지. 사탄을 보거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못 보이게 안 보이게 해놨다니까.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이면 예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서로 믿으려고 그러지.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늘 저녁 9시에 구름 타고 호두 앞바다 마을에 딱 서가 있어도 안 믿는 사람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 안 믿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도 안 믿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내가 내일부터 믿어야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거는 자기 의지로 그러는 거죠.
우리의 육체가 낡아도 우리는 슬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더덥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모하는 소망이 있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 부활.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선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 사람이 청량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 인생이 처음에는 어떻게 태어나고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끝난다 이걸 모르게 해놨다니까. 내가 언제 죽는지를 몰라. 장로님, 내가 언제 죽는지 압니까? 내가 언제 죽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세상에? 그거 알고 얼마나 좋겠어요. 다 유산도 정리 좀 해놓고 애들 불러가, 야 내가 내년 1월 27일에 9시에 죽는다. 그러니까 관도 다 해놓고 뭐 다 해놔라. 보험도 다 정리하고 뭐.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일의 시종을 모르게 해놨대요. 이것도 선물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를 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서워. 내일 내가 죽는 걸 안다고 생각해봐요. 오늘 내가 일이 밥이 숟가락이 넘어가겠어요. 목구멍에. 예? 내일 죽는데. 장로님 오늘 그랬잖아요. 권사님. 이 사람 이제 며칠 못 산다. 얼마 못 산다. 다 언제 죽을지 아시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근데 장로님 마음속에는 이 사람 오래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치? 이 사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한테 그게 장로님의 기도예요. 하나님 이 사람 좀 조금만 좀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도다. 할렐루야.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돼. 이 확신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가짜입니다. 맨날 믿는다 해도요 믿는다 하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뽀사지고 막 난리 납니다. 불교 갔다가 절에 갔다가 천주교 갔다가 이슬람교 믿었다가 이게 없어. 이게 여러분 고집세죠? 고집을 이런 데 써라니까, 이런 데. 아멘. 이게 이 확신이란 말이 고집이란 뜻이에요, 고집. 한번 하나님 믿었으면 끝까지 가는 거야. 내가 예수 믿었으면 죽을 때까지 예수쟁이로 사는 거예요. 이런 데 고집을 피워야지. 엉뚱한 데 고집 피우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께 맡기는 거. 시간이 흘러간다고 자꾸 시간 타다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게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배우자가 있습니까? 늙기 전에 깊은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내 곁을 떠나기 전까지 늘 함께 있는 듯이 살아요. 또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내 자녀가 늘 옆에 있듯이 살아요. 그러면 기쁨이 넘쳐. 내 자녀가 항상 옆에 있다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부인이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다 떠날 때가 있어요. 뭐 평생 영원히 같이 살 것 같습니까? 아니요. 떠날 때가 있다니까. 장가 가면 떠나요. 우리 부인도 나이 들어서 병들면 죽어요. 나도 죽어요. 다 떠납니다. 만날 때마다 눈을 보고 마주보면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항상 얘기해.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항상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나중에는 못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기 위해서는 나누어야. 우리의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누는 거예요. 내 시간도 나누는 거예요. 가족과 이웃과 마을 사람들과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나의 과거도 맡길 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도 다 맡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땡겨. 그래서 내 시간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쓸 줄 알아. 그리고 늘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본다? 하나님 나라를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 보고 미친놈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꾸 세상 나라 보면 안 돼. 못 살아. 비교돼서 못 산다고. 저 사람이 1억 가지고 있는데 나는 1천만 원도 없네. 어떻게 살아요? 그거 보지 말아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무슨 1억이 있고 뭐 1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모든 것을 다 이 전도서 기자 이 글을 쓴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누려봤지만 경험해봤지만 인생 더럽고 허무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더듬고 허무한 인생 중에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진리가 뭐냐? 기뻐하면서 착하게 살아라. 아멘. 선을 행하는 거예요. 늘 나누는 거예요. 내가 두 개 있으면 하나 나누는 거예요.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은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늘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고 연습하세요. 김치 이러고 나가. 집 밖에 나갈 때 이러고 여러고 나가. 꼭 미친놈이라고 소리 들어도 돼. 온 마을을 다니면서 여러고 다녀. 안녕하세요. 김치. 조금 얼굴에 조금 좀 수심이 좀 뜬다 그러면 얼른 빨리 생각을 바꿔. 김치. 안녕하세요. 아침에 나갈 때 거울 보고 나가라니까. 장모님, 거울 보고 그러고 웃지 말고요. 김치. 이렇게.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 장모님 웃으니까 완전 진짜 완전 미남이야. 그러니까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 너무 큰 거에서 자꾸 기쁨 찾으라 그러면 안 돼. 아, 막 배도 다른 사람보다 우리 내 배가 더 커야 되고, 막 엔진도 막 저기는 4마력짜리 쓰면 나는 8마력짜리 써야 되고. 그런 데서 기쁨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은 그래도 돼.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니까. 나누는 데서 기쁨을 찾는 거야. 10개 있으면 나는 한 개만 먹고 9개를 나누고. 그거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감사하세요.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숟가락을 뜰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숟가락도 못 뜨는 사람도 있어요. 밥을 호수에 끼고 먹어. 내가 숟가락 뜰 수 있는 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아, 네.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아니 지금 이 시간에 다 집에 가서 뻗어가지고 이제 텔레비 보고 막 유행가 가사를 막 따라 부르면서 아이고 홍도야 울지마라 도망간 푸른 물에, 아, 그거 하고 있을 시간에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말씀 듣고 있잖아요.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을에 딱 지금 내 사람 뽑아가지고 천국 보내주려고 하나님. 최고입니다, 최고.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나쁜 짓 하라고 지었다는 게 아니고 좋은 일 하라고, 좋은 일 하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세요. 말 한마디라도 그들에게 유익한 말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가 되는 말을 해드리라. 그리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의 책임, 그걸 책임이라고. 전도자는 결론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스 한 잔을 마실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말이요. 저절로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하루가 기쁩니다. 하루가 기뻐요. 이 전도자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을 다 살아보고 90까지 살아보고 인생을 연구를 한 거야. 다 살펴본 거야. 살아보고 다 살펴보니까 뭐냐? 사소한 것들로 기쁘더라는 거야. 아주 사소한 것들. 그냥 숨 쉴 수 있는 거,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거, 물 한 잔 먹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인생의 기쁨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로또 복권이 당첨되고 이거 아니에요. 인생 최고의 은총이 그거라면 삼시 세끼 밥 먹을 때 아 이렇게 먹는 게 행복한 거구나, 물을 마실 때 야 내가 이렇게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어 감사하구나,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내가 저 객선이 올 때마다 야 내가 저 객선을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저 눈을 주셔서 감사하구나, 항상 기뻐하는. 그래서 요즘 말로 이 전도서 기자가 이겁니다. 인생 뭐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일을, 예수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인생 뭐 있냐 이거다, 이거 인생 이거다. 일할 때 일하시고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중에 몸도 못 움직이면 봉사하고 싶어도 못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물질을 허락할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호두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정한 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기한이 허락될 때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내 주변 사람들을 더욱 높이게 하옵소서. 나는 없고 주님만 살게 하옵소서. 기독교의 참 진리를 깨달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 능력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Thank you.